아우 배고픈데 얼른 먹어야겠대구. 아 잠깐만, 일단 손부터 좀 씻고. 에? 아 형! 아 지금 뭐 하는 거냐고! 그러면 샌드위치 먹고 있지. 내 건데 그걸 형이 왜 먹냐고! 아 이거 네 거였냐? 야 난 몰랐지. 아 샌드위치에 이름을 좀 써놓던 거. 누가 샌드위치에 이름을 써놓냐고! 남들은 안 써놔도 넌 써놔야지. 왜? 안 써놓으면 내가 먹으니까. 아 진짜 나 지금 겁나 배고프다고. 아 그럼 이거라도 먹을래? 달라고. 그래. 하이치. 아우 갑자기 재채기가 왜 나오냐. 자 먹어. 안 먹는다고. 난 줬는데 네가 분명히 안 먹는다 그랬다. 형 침 묻은 걸 내가 어떻게 먹냐고. 그리고 요즘에 너 보니까 배가 좀 나온 것 같다. 너 이런 빵 먹으면 안 돼. 형이 배 더 많이 나왔대고. 나 배 안 나왔는데? 숨이나 쉬면서 얘기하라고. 숨이나 쉬면서 얘기하라고. 아 진짜 완전 짜증 난대고. 아 소파 가서 좀 누워서 먹을까? 남의 빵 훔쳐 먹더니 아주 쌤통이라고. 아우 머리 아파. 아이 형 괜찮냐고? 병원 갔다 왔냐고? 뭐라고 하냐고? 그냥 좀 가벼운 뇌진탕 증세 있다고 하던데? 그렇게 남의 빵을 훔쳐 먹으니까 벌 받은 거라고. 맞아. 내가 잘못해서 벌 받은 거야. 먹기 전에 내가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고 먹었어야 되는데 진짜 미안하다 했잖아. 갑자기 왜 그러냐고. 왜 그러긴. 내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는 거지. 형이 나중에 더 맛있는 빵 사다 줄 테니까 화 풀어. 알겠다고. 그럼 나 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있을게. 뭐냐고. 아니 원래 들으라면. 빵을 갖고 왜 그래. 너 잘 먹을래. 이래야 되는데 왜 사과를 하냐고. 형 뭐 먹으려고? 아이스크림 먹으려고. 나도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? 하나밖에 없나? 아 뭐냐고. 형이 또 다 먹은 거냐고. 내가 다 먹었나? 그 아이스크림 나 달라고. 뭐? 아까 형이 내 샌드위치도 먹었으니까 그 아이스크림은 나 달라고. 아 됐다고. 어차피 뭐 주지도 않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. 너 먹어.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냐고. 내 말대로 내가 아까 네 샌드위치도 먹었으니까 이건 너 먹어. 진짜? 형 왜 그러냐고. 뭐가? 아니 짜증내면서 꺼지라고 해야지 맞는 거 아니냐고. 네 말이 다 맞는데 내가 왜 짜증을 내. 뭐냐고. 왜 갑자기 형이 착해진 거냐고. 아 뭐야. 혹시 형 머리 부딪히고 나서 착해진 거 아니냐고. 그러면 한번. 형! 어? 형 머리 진짜 짜장면 같다고. 그치. 응? 진짜 짜장면 같다. 저기 형 그 왜 화를 안 내냐고. 화가 나야 화를 내지. 약 먹어야겠다. 형! 어? 가서 라면 좀 사오라고. 라면? 응! 사다 놓은 라면 마지막 거 형이 먹었으니까 형이 가서 라면 좀 사오라고. 이제 착해진 형이니까 시키는 대로 할 것 같대고. 저게 미쳤나? 내가 왜 사와? 응? 네가 먹고 싶으면 네가 찾아 먹어. 아니 형 왜? 내가 왜 이러지? 있잖아
라면 먹고 싶어? 라면 사다 줄까? 아니 좀 전에 나보고 사다 먹으라고. 마지막 거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사와야지. 그치 그 얼른 가서 사오라고. 네가 사다 먹으라고. 뭐라고? 야 짜증나게 말 걸지 말고 저를 꺼져. 아씨 아니 진짜 뭐냐고. 무슨 라면 먹을 거야? 아니 그 우리 유진이 진라면 좋아하지? 진라면 찾아 줄까? 아니 됐다고. 그냥 내가 사다 먹겠다고. 그럼 네가 사다 먹지 내가 사다 주냐? 당연한 소리라고 있어. 씨. 어우 약 먹어야겠다. 아니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냐고. 약이라고. 약을 먹어서 점점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냐고. 그럼 약을 더 먹으면 원래 그 짜증나는 형으로 돌아오는 거냐고. 약을 못 먹게 해야겠대고. 약이 어딨냐고. 짜자잔. 이걸 숨기자고. 너 뭐하냐? 왜? 왜 약 들고 뭐하냐고. 아니 그게 형 약 먹을 시간이라 약 챙겨주려고? 아 뭐 그렇다고. 얼굴 자빠졌네. 네가 그런 놈이야? 또 왔다 갔다 거린다고. 너 나 약 못 먹게 해갖고 저 오래 아프게 하려고 그러지 그치?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. 형도 알아. 설마 우리 일진이가 그런 짓을 하겠어? 그치 나 그런 짓 안 한다고. 넌 그러고도 남을 놈이야. 아니 진짜 슬슬 무서워진대고. 넌 동생한테 뭐 그런 말 하고 그래? 내가 뭐 못할 말 했냐? 당연하지. 일진이가 얼마나 상처받겠어. 상처 좀 받으면 어때? 아니 혼자 왜 저러냐고. 너 진짜 조용히 안 해? 조용히 안 하면 뭐 어쩔 건지. 어쩔 건데? 희희 형 그 잠깐 진정 좀 해보라고.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? 지금 좀 많이 이상한 것 같대고.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있잖아.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. 이게 다 제가 사온 샌드위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. 네가 밟고 넘어진 걸 왜 일진 탓을 해. 이게 진짜 씨. 너 진짜 어른 놔. 네가 먼저네. 아니 지금 도대체 누구랑 싸우는 거냐고. 아 형 제발 그만 좀 하라고. 돈이 안 해? 놔 놔 싫은데? 놔 놓으라고! 네가 먼저 놔. 형이